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리카 일카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셨듯이 스트리트 스마트와 북 스마트에 관해 얘기해 보려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그러면 제가 봤던 영상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올게요. 이게 그냥 뭐라 그래야 되니? 지식이지, 지식. 지식이 뭐예요? 상식이야. 아, 약간 이건가? Street smart, book smart. 맞아, book smart. Book smart, street smart. 아, I'm street smart. Okay. 우선 자막 보시면 street smart는 똑똑함이라고 써 있고, book smart는 책 지식 많음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알려드리자면, 저한테 street smart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말발이 좋고, 두뇌 회전이 빠르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닥쳤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 같고요. street smart인 사람은 굳이 좋은 대학이나 꼭 좋은 과를 졸업해서 얻는 학구열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것보다 사회생활이나 본인의 경험에서 쌓인 노하우를 잘 활용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 사람으로 예시를 들자면, 저는 백종원님이 스트리트 스마트인 것 같아요. 물론 대학을 연세대를 나오셨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이 스트리트 스마트하지 않으신가 싶고요. 아니면 또 누가 있을까요? 막상 생각하려니까 없네요. 어쨌거나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북 스마트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논문도 많이 읽고 정말 지식이 많은 걸 칭하는데요. 저희 아빠가 진짜 북 스마트의 정성인 게 아빠가 좋은 대학 나오시고 석사도 있으시고 박사 학위도 취득하셨고 그리고 아빠는 계속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되게 재밌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러면 북 스마트가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동시에 저희 아빠가 제가 생각하는 북스마트의 단점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룰을 따라야 되고요. 모든 걸 정석대로 해야 되고, 좀 나쁘게 말하면 융통성이 어쩔 땐 없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되게 교과서적인 느낌? 지금 말한 것들이 사실 꼭 단점이 당연히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저는 북스마트나 스트리트스마트는커녕 그냥 스마트도 절대 아니지만요. 어쨌거나 두 가지의 스마트 차이가 느낌이 오시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스트리트 스마트와 북 스마트의 정의인 것 같아요. 사실 두 가지 믹스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하나라도 스마트하면 그게 어디예요? 그리고 번외편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은 영어로 common sense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지식은 knowledge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intellectual knowledge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요새 회사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덕분에 기운 많이 얻고 있어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라이크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